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발차기에서 인체 강의를 진행하게 된 3D 모델러 박재욱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인체 강의도 많이 들었었고 혼자 공부한 기간도 꽤 길었습니다. 그리고 현재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. 제가 지금은 좋아하는 이 인체를 예전엔 싫어했었고 공부가 많이 힘들었던 만큼 노하우나 팁들이 많이 쌓였습니다. 이런 팁과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. 인체 해부학은 거의 2D, 3D 쪽 모든 예술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면 한 번쯤은 거쳐가는 부분인데요. 저는 이 에센스에서 해부학 쪽이 아니라 좀 더 인체 공부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인체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, 인체 공부의 필요성과 인체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, 인체를 배우기는 했는데 어떻게 내 작품에 적용시켜야 할지,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등 정보를 드리기보다는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. 이 에센스로 많은 분들이 인체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에센스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